약간 그 사이언스로 사이언톨로지. 자, 진도 얼른 빨리 끝내고 우리 나머지 하자. 근데 거기 있는 사람은 과학 다음에 약간 비과학 지원 되는데. 선생님이 그딱 그거잖아. 과학과 미신을 합친 뭐 이런 거. 만약 윤조가 죽었어. 아니, 예를 들어 윤조가 죽었는데 윤지호의 삶으로 있었던 윤지호의 물질들이 있잖아. 그래서 윤주가 죽으면은 윤주가 매장을 시켰다라고 하면 많은 박테리아들이 이 윤주의 물질을 가져가겠죠. 그런데 이 박테리아들은 또 이제 돌고 돌면서 이 어딘가에 생명 활동이 되겠지. 그 어떤 임산부가 이거를 먹었을 때 태어난 아기가 윤주의 기억을 갖고 태어날 수도 있죠. 임산부가 박테리아 먹었어요? 박테리아 우리 먹고 살자고. 이것이 쌤이 믿는 과학적 미신, 과학과 미신이 결합된 것입니다. 빨리 책 펴. 그늘에 있으면 행복한 이유가 뭔지 알아요? 왜? 해피하니까. 뭔 소리예요? 해를 피해서 해피하고. 리액션을 줄 후유민이 필요한데. 자, 따라보겠습니다. 전치사 접촉사 구분. 자, 접촉사는 뭐 하는 친구였지? 연결해주는 거. 문장 연결해주는 것. 전치사는 뭐 하는 거였죠? 명사 구만들어 주는 거. 뒤에 명사 와서 위치, 시간, 원라가 표현하는 거. 네, 그렇습니다. 근데 둘다 문장 연결이에요. 그래서 접속사는 외부 연결이고 전치사는 내부 연결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뭔 소리예요? 그러니까 접속사는 문장과 문장 간에 연결을 해서 문장 바깥의 거를 연결해 주는 거지만 전치사는 문장 속에서 문장 일부 품사만 연결해 주고 있다. 형용사나 부사 역할밖에 못한다 이렇게 말하시면 그만해야 되겠습니다. 될것 같아요. 응? 숙제가 너무 많아요. 아니야, 숙제는 쌤이 천천히 봐줄 테니까 일단 숙제는 그거 다 낼 거예요. 왜? 네. 자, 그렇게 됐을 때 접속사라고 하는 것은 문장과 문장을 연결. 그래서 얘는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주고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주고 두 가지를 가지고 있었지. 등위 접속사와 중속 접속사를 가지고 있다. 자, 그러면 등위 접속사 같은 경우에는 문장이 연결되는 게 아니라 단어와 단어, 구와 구가 연결이 될 때도 있는데요라고 하면 싸대기 맞는 소리죠. 병렬 구조에 의해서 똑같은 말의 생략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이다. 예. 자, 그리고 전치사라고 하는 것은 문장 연결을 하는데, 자, 명사를 가지고 와서 명사 앞에서 방향, 위치 등을 나타내는 것이다. 자, 그렇게 했을 때 그렇다라고 하면 명확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요. 명확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 뒤에 명사구가 온다면 전치사. 명사구라고 한건 뭐예요? 절이 형성이 안 된, 그러니까 문장 형성이 안된 친구를 전치사가 가지고 올 것이다. 그리고 주어 동사를 갖춘 거, 이건 뭐야? 문장 형태를 갖춘 것이 오면 그때는 접속사가 연결해 주는 것이다. 황준아,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황준아, 무슨 생각했어? 뭔딴 생각했어? 아무 생각도 안 했어. S. 어떻게 아무 생각을 안할 수가 있지? 그치, 내가 언제 했었어? 그러니까 먹을 때려도 계속 생각이 나는. 그러지. 너 M. 어떻게 아무 생각이 없을 수가 있지? 솔직히 그래서 쌤과 대화하면서 딱 생각을 하고 맞아. 이 생각이 멈춰지지가 않네. 아니, 몸 때리면서 속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외부적으로는 가만히 있어요. 맞아. 저도 N이긴 한데 둘이 얘기하는 거 MBTI가 엄청 뭐라고요? 헷갈려요. INFP요. 저도 그거예요. 그럼 계속 그냥 아니 다른 분도 생각이 멈춰져. 길만 장애가 되는 가도 거예요? 길만 가도 왜나
학생이 걸어갔어. 어째 섬도 한번 상상해보고. 제 삶을 상상. 쟤는 왜 뛰어가고 있을까? 아니면 뛰어가고 있는데 저 아이한테 간판이 떨어지면 나는 무슨 행동을 취할 것인가? 막 이런 거. 그럼 그것보다는 그냥 저만의 그 세계가 돼서 상상을 하시니까 이 살 얘가 뭐 어떻게 축구를 했는지, 뭐 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뭐 쌤. 아 근데 그거는 쌤이 어릴 땐 그랬거든 세계관. 근데 이제 현실적이 된 거지 나 이거. 예전 같았으면은 뭐 아우 저 친구가 만약 내 세계관 내에서 무슨 능력에서 내가 캐스팅을 하면 어떨까 막 이런 생각을. 캐스팅. 아 흑이 없는 이렇게 있을 때. 네 세계관이고 나를 그냥 중2병 아니에요? 중2병 아니에요? 중2병 했을 때 또 그런 생각을 했죠. 아 나한테 없었던 잠재력이 나오지 않을까. 다 지키고 있어요. 제가 캡처해가지고. 내가 저도 캡처. 짜로 만들어드릴게요. 내 안에 흑염룡이 이제 신범티콘. 자 뒤에 명 여기 얘기했고 자 그래서 뒷문장 위주로 판단해 주시면 된다. 그래서 관계 대명사도 접속사의 일종이기 때문에 뒷문장을 파악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김유은 S인가? 갑자기 눈빛이 약간 동물원에 동물 보는 눈빛으로. 근데 약간 엔도 급이 있어요. 쌤이랑 얘는 S급엔. 어, 저 N의 N. 맞아, 저 극단에 있는 N. 그리고 지금 이렇게 눈을 마주치는 순간에도 여러 상상들이 확확 터져. 전치사 접속사가 문맥과 문맥 어긋나는 적절한 의미로 사용했는지 확인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닥 중요한 건 아니지만 사실 전치사를 시험에 낸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왜요? 우리 말에서 조사를 물어보는 거랑 같은 말이야. 조사 되게 많이 물어봐요? 그건 중학교니까요. 조사를 물어보는 것과 같습니다. 오케이? 그런데 잠깐만. 그래서 그렇긴 한데 이 중학교에서도 전치사 시험이 가끔 나올 수도 있어요. 오케이. 근데 그런 것들은 뭐냐? 이와 같이 명확한 구분이 있고 명확한 구분이 있어서 시험 출제 가능성이 있는 친구들은 암기해 주시면 좋을 것이다. 오케이. 됐습니까? 뭐 예를 들면 국문법에서 이거예요. 우리말의 보어는 되다 아니다만 쓰인다라고 암기할 수 있는 딱 이런 것들 출제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또 이거 중2 때 배운 거라서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 암기했으니까. 이 암기의 힘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선생님 암기라고 하라고 하는 거 꼭 암기하세요. 진짜 이제 알았어. 알아서 올랐어요. 뭐? 너무 참견을 많이 하는 거 같아. 어? 뭐? 선생님 이제 말하다가 할 말 떨어지면 내가 그냥 숨이 턴 거죠. 아 맞아. 자 그러면서 라이트도 이제 전치사랑 접속사가 둘 다 가능한 친구들은 암기의 영역이고 암기를 했다라고 하면 출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시험에 나오는 것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if 웨더 오늘 마지막으로 정리할게요. if랑 웨더 정리하겠습니다. 여기 보자. 자 웨더라고 하는 친구는 if랑 이렇게 라이벌 관계에 넣을 수가 있겠는데 자 얘는 품사별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명사절 부사절. 자 웨더가 명사절로 사용이 됐을 때에는 웨더가 명사절로 사용이 되었을 때는 어머인지 아닌지 어머인지 아닌지 부사절로 쓰였을 때는 뭐뭐이든지 아니든지 간에 이든지 아니든지 간에 등이랑 턴 구분할 수 있습니까?
뭐면 이던지 아니던지 간에는 아닌가? 더는 과거 시제이기 때문에 든으로 쓰신 겁니다. 자, 명사절. 명사절 if 뭐뭐인지 아닌지. 자, 부사절은 만약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whether랑 if 자리에 잘 모르겠으면 일단 whether 갖다 박으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자, 그러면 whether랑 if는 뜻이 똑같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넣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까? 다 모든 자리에서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떻게 못 바꾸는? 어떻게 막 바꿀 수가 없죠? 중화에서는 이렇게 안 넣었잖아요. 네.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 if 절. 이 if가 사용될 수 있는 명사절은 동사의 목적으로만 가능하다. 동사의 목적으로만 가능하다. 그럼 불가능한 게 뭐냐라고 하면 첫 번째 윤지호가 말은 말한 주어 안 되고 전치사의 목적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보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차이점. 이거는 중상 커리큘럼이라서 차이점 얘기하는 건데요. 자, 명사절 같은 경우에는 whether or not 주어 동사 가능합니다. whether or not 주어 동사 가능한데 if 절 같은 경우에는 if or not 주어 동사 불가능해요. 오케이. 대신 이건 둘 다 가능합니다. whether 나오고 주어 동사 or not 가능하고 if 절도 역시나 if 다음에 주어 동사하고 or not 오는 것은 가능하다. 다 구분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중상 커리큘럼 나온다고 얘기했습니다. 너무 더워버린 것. 벌써 여름이 왔나? 반팔 입기엔 쌤 너무 뚱뚱한데. 살 빼세요. 그런 식으로 말할 거면 난 생제르만 먹어. 쌤 요즘에 왜 스토리에 오늘도 온... 너무 바빠서 못 가고 있어요. 불면증도 심하고. 헐. 어? 이제 진짜 못 잡고 있는데요. 엔빌튼. 생각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진짜요? 아. 생각을 해가지고 상상에 빠지면서 거기에 있는 것처럼 했다가 이게 약간 몽롱해지면서 상상을 더 많이 하게 되는데 어이없기도 하고 조금 해문자인들의 삶이랑 그래서 상상하다가 잠들다가 진짜 꿈이랑 현실 중간에 걸쳐가지고 막 상상했다 꿈꿨다가 막 이런 경우도 있어요. 진짜 그래가지고 4시간 동안 그 상태로 있다가 일어나가지고 침수 왔어요. PSG 마르셀로 나한테 1차전 전체 때. 근데 뭐 쌤은 또 자각몽은 못해. 뭐좀 끈적이 있는데. 쌤 어릴 때나 조금 이거 꿈이었네 했던 경우는 있는데 그 말고는 그 한두 번 말고는 다 개몰입. 단 한 번도. 1년에 한 두세 번 정도 자각몽. 그런 쌤은 못해. 이게 저는 자각몽. 인지하기만 하면 작은 건 쉽게 꾸거든요. 근데 인지를 못해요. 쌤 인지 안 돼. 다. 또 꿈에서도 이 평행세계를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분명히 꿈을 꾸고 있는데 그 과거의 디테일한 기억들을 다 가지고 있어. 꿈속에서. 그냥 갑자기 이렇게 꿈에서 나랑 김유리 이제 친구인 세계관인 거야. 거기. 그러면 김유리랑 과거 어디 놀러 갔다 그 기억이 이미 다 있어. 그거에서 막 얘기 나누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일어나서 탁 깨나면 오 그런 기억이 없는데 어 뭐지? 어떻게 그런 것까지 생각이 나지? 뭐 하지? 그러면서 아 다른 세계에서는 거기 김유리랑 나랑 친구인 것 같다 이렇게 하는 거죠. 넌 꿈을 어떻게 꿈 안 봐요? 뭐야 뭐야 나 맨날 꾸는데? 저도 한 달에 한 번. 뭐야? 그리고 또 S 친구들 막 연락 와서 꿈에 너나 뭐함 길을 걸어가는데 너 혼자 택시 타고 가겠다고 함 개현실적. 죽은 사람도 나오고. 맞아. 또
내가 죽는 꿈도 많이 꾸고. 헐. 오, 죽은 꿈 딱 한 번밖에 안 꿨는데. 진짜 생각해보면은 완전 개꿈인데, 막, 쌤은 막 몰입해서 막, 뭐 이런 것도 있어. 막. 꿈이 있었는데, 쌤은 그 초등학교 동창 여자애가 마녀인 거예요. 그것도 이거 20대 때 꿈꾸이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마녀가 화가 나서 땅을 뒤집었어. 근데 땅도 뒤집는다고 하면, 뭐 이렇게 뭐 땅이 갈라지고 해야 되는 그게 아닌 그 판 뒤집듯이 땅이 이렇게 열리면 우리가 흐르륵 내려가는 거예요, 지하로. 그 상태에서 이제 한 명씩 처형을 당했는데, 이제 어? 쌤도 이제 목이 딱 잘려서 처형을 당했어. 처형 당할 때 이제 숨이 탁 막히는 느낌이 딱 들었거든, 꿈속에서. 그러고 나서, 어, 죽었구나 했는데 아직도 살아있어. 어, 뭐지? 영혼인 거야. 영혼이 돼서 막 여기저기 가서 시비 걸러 다녔지. 죽어가 떨어져 죽어가지고 장례식 갔어. 너의 장례식을? 사람들이 슬퍼하는? 네, 엄마가 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 걸었어? 이거? 어, 나 어떡하지? 이러다가 막 쌤이 저희한테 음악실에서 음악 가르쳐줬던 모습. 내가? 네. 그럼 그 평행우주에서 쌤 음악을 가르쳤을 수도 있죠. 쌤이 사물놀이로 음악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그쪽으로 나가지 않았을까. 자, 여기 보시면은 상관 접속사고 상관 접속사는 등위 접속사의 일종이다라는 거 다 배웠고 앞부분에 메모가 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 의문사 밑줄인데. 자, 의문사 관계대명사 밑줄이다. 자, 여기 마지막 이 가장 어려운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오케이. 자, 그랬을 때 관계대명사는 불완전한 구조다. 왜? 관계대명사가 접속사랑 대명사가 합쳐졌는데 이 대명사는 주목보에 주성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뒷문장이 불완전하다라는 것들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자, 관계부사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라고 치면 전치사 플러스 대명사에다가 접속사가 합쳐진 것 근데 여기서 전치사 플러스 대명사로 선택할 수 있는 친구들은 부사였던 것. 부사는 문장에서 있어도 그만 아니어도 그만이기 때문에 뒷문장이 완전하다라고 쌤이 세 번 얘기했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선배는 무슨 말? 밑에서 나는 겁니다. 쌤 필수요? 아니 밑에서 나는 거. 저는 왜 혹시나 선배는 무슨 말인지. 내가 폈으면 억울하지도 않아도 하지. 20대 때 진짜 꼴찌 여기 손 노라해 지금 헐 그냥 정답이에요 어? 아, 그냥 연초 폈었어요 얼마나 꼴초냐면 이제 밥 먹으러 가기 전이니까 피고 밥 먹고 나서 피고 밥 먹고 이제 다른 카페로 이동했으니까 피고 커피 한잔 먹었으니까 피고 그 다음에 이제 버스 타니까 피고 버스 탔으니까 내렸으니까 피고 이제 집으로 걸어가면 집으로 걸어가다가 피고 집에 도착하기 전이니까 피고 집에 들어왔으니까 피고 들어와서 피고 아 들어와서 옷만 갈아입고 다시 나가서 피는 거죠 손이 노란색이었어요 검정색 좋아해서 폐도 검정으로 만들려는 폐가 아마 검정색 자 지금 많이 회복하지 않았을까? 회복이 돼요 어 회복한대 끝나면 이제 가끔 이게 이 담배 냄새가 근데 문제는 뭐냐 저런 담배 냄새가 이렇게 올라오잖아 그러니까 불쾌하다는 생각을 못해 헐 그냥 어딘가 그리운 냄새가 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반에도 꼴초 있는데 아 진짜? 네 자꾸 수업시간에 나가면서 라이터 하나씩 들고 가는데 그러면 연초 냄새 나서 기분이 더러워요 학교에서 뭐라고 안 해? 해야 되는데 원래 해주던 쌤이 다른 곳으로 떠나버려가지고 지금 비플린 망하지만요 역시 학교에 경찰을 배치해야 돼 자, 어찌됐건 그렇게 뒷문장 구조로 파악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점이고요. 자, 그 다음 의문사, 대명사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의문사항이 봐봐. 쌤이 그때 매번 관계대명사랑 관계부사랑 묶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 친구들 봐봐. 의문대명사 친구들은 관계대명사랑 똑같이 생겼죠. 오케이. 요걸 확인하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의문부사 어때요? 관계부사랑 똑같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뒷문장 구조를 파악하면 된다라는 점인데요.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건 뭐냐? 신을 좀 요번에 요거
시험 범위 맞아요? 서우가 쌤한테 질문하던데 구분하는 방법. 왓에 대해서 구분하는 방법 뭔가요? 라고 얘기했거든. 자, 중학교 때는 왓에 대해서 구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정확한 해석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왓이 관계대명사인지 의문사인지를 구분해야 돼요. 오케이? 자, 그렇게 됐을 때 관계대명사는 뭐뭐 하는 것, 의문사는 의문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렇게 구분을 할 수 있는 건데, 선생님 이것도 얘기했었어요. 의문대명사는 자신만의 명사와 결합을 할 수가 있고 혹은 수부정사랑도 결합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했었고, 관계대명사는 결합이 불가능합니다. 이걸로 구분하는 방법도 이야기해줬었다. 근데 고등부 때는 필요 없습니다. 뒷문장만 보고 하면 되기 때문에 얘도 고등부에 초점 맞춰진 책이어서 해석을 구분하라라고 언급되어 있지 않다. 그럼 여러분들도 우리 지금 의치한 반에 그 과제를 이행을 할 거라면 이 의문사랑 관계사들은 뒷문장만 보고 구분하시면 돼요. 그러나 중학교 내신을 하기 위해서는 왓의 관계대명사, 왓의 의문사를 해석이나 저런 모양을 통해서 구분하는 과정은 한 번쯤은 겪어봐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이해됐어요? 네. 왜? 잠깐 동안 멍때리다가 잠깐 동안 쌤에 대해 뭔 상상했어? 쌤 상상 안 했는데요. 그래? 이런 거 생각하면 내가 만약 어른 돼서 담배를 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피가 안 좋아지겠죠. 제가 원래 담배 피는 사람 되게 싫어했었는데 쌤을 피게 됐죠. 저는 쌤을 담고 싶지 않으니까 안 필게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피더라고. 쌤, 나는 절대 담배 안 피겠음 선언하고 수능 끝나자마자 폈어요. 왜? 수능 끝나자마자. 근데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쌤 못 쏠 아저씨요? 담배 피는 여자친구였어. 담배를 하나씩 피더라고. 네. 너도 펴볼래? 무서운데. 알았어, 피지마. 아직 피고 해볼래. 했지. 한번 폈는데 이제 시야가 다 하얗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연기 생각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니까 자신감이 없어지는. 나 한번 더 펴볼래. 하다가 이제 나 혼자 사서 이제 피게 된 케이스. 그러면서 이제 막 금단 현상이 없었어요. 그냥 이 정도면 3개월 펴도 금단 현상이 안 생기겠다. 3개월 폈지. 근데 그래도 금단 현상이 없어. 그럼 이 정도면 6개월 펴도 되겠다 했는데 미친 금단 현상이 시작됐어요. 6개월 차부터. 그렇게 10년을 피게 되었다. 언제까지 폈어요? 30살까지. 지금 몇 살이에요? 34살이에요. 4살이요? 아. 34살이라고 하지 34살이라고 알았지 않아요? 자, 됐.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가 되는 명사절을 이끌 수 있다. 대절을 목적으로 잘 취하는 동사는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는데, 자, 팩트와 함께 동격절을 이끌기도 한다. 그 다음에 소대 등의 부사절을 이끈다라고 해서, 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사용 방법이 많은데, 그때그때 구문 분석하시면서 구분해 보셔야 됩니다. 왜? 네. 구문 분석하면서 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죠? 네. 쌤 막 싸가지 없는 중딩이었어요. 막 그때는 휴연실 구역 없었거든. 네. 옆에서 아저씨가 막 누가 담배 피는 거야? 그래서 싸가지 없게 했는데 그렇게 담배 혐오자였던 나. 휴연실 담배 없잖아요. 어? PC방 지금은 흡연 구역 따로 있잖아요. 예전에는 자리에서 그냥 피면 띵동 띵동 눌러가지고 이제 그 커피 종이컵잔 하나 주세요 하면 물 타가지고 주나 거기다 담배 막 피면 하고. 그러면은 PC방에 자리가 다 담배지예요. 그럼 PC방 얼마나 그것까지 다 닦아요. 그래서 그것까지 하고 키보드 이렇게 해가지고 탁탁탁 털면 담배재 다 나와. 거의 이제 다 키보드 촥촥 아예 다 닦고 그런 식으로. 아니요, 쌤은 그걸 시키는 사람이었지. 손님 가서 띵 죄송합니다 이거 좀 치워주세요. 확 나닥닥 능숙하게 막 다 닦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치워주세요 하면 마치 담배 안 필 것 같았는데 모자라서 조이컵 하나만 주세요. 피우면서 게임하는 거지. 그럼 이제 들고 게임하잖아. 그럼 이렇게 하다가
너무 집중하면 얘가 제 혼자 막 손에 떨어질 때 아 씨 담배 탁 날라가고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꼴찌 꼴찌. 아 완전 개꼴찌.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모든 진도 완료되었습니다. 숙제는 여기까지인데 일단 명목상 숙제는 이렇게 출제를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해볼 수 있는 것까지 출제를 해보시면 되고 근데 무조건 풀어야 되는 것은 196쪽부터 203쪽까지입니다. 오 그럼 지금 안 풀어도 이거? 203쪽이요 203쪽. 그 앞에 거는 안 풀어? 앞에 거는 시간 없으면 안 풀어도 돼. 시간이 없을 것 같은데. 네. 시간 없으면 안 풀어도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숙제 내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너 왜? 그럼 보강해서 나머지 다 숙제 해놔야 돼. 지옥의 보강. 지옥의 보강.